오늘은 아무래도 돼지우동이 좋겠어. 안녕하세요. 솔직한 생활 외식인 추룩현입니다. 켠! 비가 오네요. 따라라라라라라라. 너에게 난 해질녘 국밥처럼 한편에 혼자입니다. 배가 고프고요. 비가 오네요. 오늘은 사하구 사상구 쪽에서 일을 보고 혼자 간단하게 혼밥을 때리려고요. 그래서 정차를 해놓고 메모장을 좀 뒤져봤는데 이상하게 오늘 다 가려고 하는 집들이 다 휴무더라고요. 그래서 차에서 2시간 가까이 고민을 하다가 이러다가 이거 저녁돼버릴 것 같아가지고 이전에 가봤던 집을 오랜만에 다시 찾기로 했습니다. 좀 덜 알려진 곳을 가려고 했더니 오늘은 쉽지가 않네요. 혼자서도 주차 걱정 없이 한 그릇 후들이 뚝딱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겠습니다. 여기서 유턴을 해가지고 여기가 도로 옆에 있지만 도로도 아니고 주차장도 아닌 것이 좀 희한한 도로인데요. 24시간 하면서 뼈 한그주는 최뼈다구 같은 곳도 있고요. 큼직큼직한 공룡 같은 식당들이 모여있는 그런 길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사거리 건너서 대궐안치 갈비탕도 유명하죠. 지금 갈 집은 요 앞에 평지에다가 주차를 하시면 안 되고요. 국밥집 오른쪽에 있는 주차장으로 올라가셔야 주차비를 따로 안 내실 수 있습니다. 무료 주차 그저 빚 널찍할. 지금이 3시쯤이라 손님이 많은 시간대는 아니고요. 다른 식당 와서 주차를 하면 안 되리 안 돼. 지난번 용호동에서도 이름이 합천이 인데 여기 합천이랑은 이름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가게입니다. 야 이거 비가 와서 계단을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아이고야 이거 눈이 팽글팽글 도네. 막자바래요. 이거 실비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아 사상 주민한테 들었는데 요 김치찌개집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옵시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이 집입니다. 사상 산다면 모두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국밥집 합천 인류 돼지국밥입니다. 사상역도 가깝지만 시외버스 터미널도 가까워서 버스를 타고 부산에 왔을 때 가장 먼저 먹게 되는 돼지국밥집이기도 합니다. 그럼 들어가 볼까요? 오 자판기 오랜만이네. 아 이렇게 아무도 안 반겨줄 때 족발은 청결하게 내봅니다. 통홀이고요. 칸막이가 쳐져 있네요. 누가 제가 왔는지는 아는 상황이겠죠. 여기 앉으면 되겠네요. 한 명 뭐지? 들으신 건가? 오셨네. 돼지 우동으로 하나 주세요. 메뉴입니다. 저렴하다는 인상을 주는 가격은 아닌데요. 대신 밥은 마음껏 퍼먹을 수 있어요. 오늘은 돼지우동을 먹을 거고요. 따로 국밥도 가격이 동일하네요. 그리고 포장이 이렇게 따로 적혀있는 집은 국밥집 중에선 처음인 것 같아요. 물티슈와 소딩컵 깔깔깔깔깔깔깔. 이건 그거겠군요. 오픈해보는 세우젓. 그럼 꺼! 아 숟가락은 꽂혀서 나왔나봐요. 그럼 꺼내야지. 잠시 경건하게 준비를 좀 하고요. 오신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친숙한 친구들이 나올 텐데 아마 된장 색깔. 된장 색깔. 감사합니다. 이약! 손가락 없이 젓가락! 국밥의 정석 다섯 친구가 나왔고요. 정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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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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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 고추에 양파 쌈장에 새우 젓. 우동 맞아요? 아 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돼지 우동이 나왔습니다. 8,500원. 사실 돼지우동이란 단어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돼지우동. 그냥 돼지국밥에 우동사리를 추가하면 9,500원이 되는데 밥은 알아서 퍼먹을 수 있기 때문에 돼지우동을 시키고 밥을 먹으면 8,500원인 거죠. 국물을 먼저 먹어보면요. 일반 국밥이랑 똑같은지는 예 짝짝부터 제가 처음 왔을 때 일반 국밥과 돼지우동을 시켜서 비교해봤는데 사실 미세하게 좀 다르긴 합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 이게 시그니처인 다진 마늘입니다. 좀 부담스러우면 옆으로 잠깐 빼놓으시면 되고요. 물론 다시 넣을 거긴 한데 속을 좀 보지요. 딱 봐도 우동은 그득 들었고요. 고기는 비계 있는 거 없는 거 다양하게 숭덩숭덩 들어가 있네요. 근데 왜 돼지 쫄면은 없을까요? 제가 쫄면을 좋아해서 그런지 쪼르공처럼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 국밥집에서는 양념을 안 풀고 먹어본 적은 없는데 넣어야겠구나. 여긴 넣어야겠어요. 아예 다른 집이지만 맑은 국물에 용호동 합천 같은 경우에는 양념장 없이 먹는 게 훨씬 낫거든요. 여기는 정반대의 느낌이에요. 다대기를 안 넣으면 오히려 조금 느끼할 것 같은. 그것까지 다 계산이 된 듯한 한 그릇입니다. 숟가락 꺾고 우동을 먹어보지요. 아직도 굉장히 뜨거운데. 그 우동 맛입니다. 탄력이 있거나 쫄깃하지는 않고 고속도로 휴게소 그 우동면이에요. 그래서 우동 맛이 특이하다, 돼지 우동만의 뭔가가 있다 이런 것보다는 든든하이 우동까지 먹을 수 있는 국밥이다. 이게 맞으실 거예요. 역시 다대기를 풀었어야 했어. 이 김치는 어땠더라? 내 기억에 젓갈 향이 많이 나거나 뭐 신김치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칼국수 먹을 때 그 김치 친구 같은 느낌. 근데 고춧가루 때문인지 다크한 느낌은 없습니다. 고기는 여느 국밥집들처럼 여러 부위가 섞여 있는 것 같고요. 여기는 회전율은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솔직히 고기에서 냄새가 아예 없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와, 여긴 진짜 수육으로도 먹고 싶다 그런 느낌보다는 양이 많기 때문에 선택이 될 수 있겠고요. 되게 맵지는 않네요. 땡초는 따로 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노란 된장은 포인트가 됩니다. 뻔하지 않아서 좋아요. 아무튼 여기는 다진 마늘들이 고기의 그 냄새를 좀 눌러주는 역할을 확실히 하는 것 같습니다. 꾸지꾸지 정구지. 바로 팍팍 묻혀서 나오는 그런 고소한 스타일은 아니고 양념이 너무 없는 쌩쌩한 스타일도 아니네요. 식감이나 양념도 부담스럽지 않은 스타일입니다. 사실 국밥을 맛있게 먹기 위한 준비물이 하나 있죠. 저도 오늘 좀 힘들게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돗밥! 아름다운 우리말을 써야겠죠. 패딩도 영어네. 김치 와이레크롱. 지금 우동을 다 건져 먹었는데 고기가 이만큼이나 남았어요. 그렇다는 말은 보자가자 풀어가자. 이 타이밍에 딱 밥을 풀어가면 됩니다요. 아따마 보기만 해도 든든해서 아 소름 아 소름 아 소름 기청. 뭐야 깍두기가 있잖아. 오씨 마늘 마카다미안 줄. 이구 끝까지 쫓아가서 깍두기를 담을 테야. 근데 요 옆에인가 부전인가 거기도 맛있다던데 궁금하네요. 저게 뭐지? 포장이 저렇게 많다고? 불합방. 그리고 아까 우동으로 먹었을 때랑 그냥 국밥으로 먹었을 때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투어. 예전에 4명에서 먹으러 왔었는데 넷 중에 3명이 우동이 들어간 돼지 우동 국물이 좀 더 연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 다음에 오면 국밥을 먹겠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역시 밥으로 먹었을 때가 진또백이다. 여기 국물은 다진 마늘들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밥을 말아서야 비로소 매듭어 갈리게 돼요. 이 깍두기는 어떤 맛이었는지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 그때는 반찬을 안 들어갔었던가. 기억이 안 날만 하는 농담이고요. 조금은 익은 깍두기네요. 그래도 뭐 여기서는 제 입에는 김치가 잘 맞습니다. 김치 척 올리가 옥수마 던던할세. 오늘은 우동을 잘 시켰어요. 너무 배가 고팠거든요. 밥 한 톨도 남기지 않겠다. 한 톨 남기는 것 같은데. 족발 머쓱 완식. 잘 먹었습니다. 보자 가자 계산하자. 역시 먹고 나니까 입안이 마늘이에요. 그냥 마늘 자체입니다. 위치선 정도소. 아이스크림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네, 잘 먹었습니다. 아, 국내산 돼지고기는 아니군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아, 이거 지금 본젤라또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먹어야 되나 어째야 되나. 아, 먹자. 커피만 먹어야지. 네, 어제 계산하세요. 저는 이것만. 예. 이로써 호사스러운 혼밥이 완성되었구먼. 아 깜빡했네. 또 교양인이라면 한번 쭈셔줘야죠. 배부르게 먹고 갑니다. 귀신같이 또 아이스크림 먹으라고 비가 그쳐졌구만요. 네, 잘 먹고 나왔습니다. 든든하다. 이 집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푸짐함이고요. 두 번째는 주차지요. 그럼에도 고려사항들이 몇 가지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진 마늘입니다. 마늘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호불호가 있을 수 있고요. 혹시 식사 후에 거국적인 입으로 뭔가 하실 분들은 두 번째는 정겨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포인트는 없다. 약간 뭐랄까 프랜차이즈는 아닌데 대기업 같은 느낌이 뭔가 있달까요? 뭐 이건 느낌적인 느낌인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오늘은 돼지 우동을 든든하게 먹었지만 맛으로만 보면은 돼지 국밥을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참 24시간인 거 굉장히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이것도 참고해보시고요. 참고로 인스타그램에서 사상구 추룹 추룩형 국밥 해시태그로 검색하시면 더 많은 후기를 참고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추룩형은 다음에도 맛있고 솔직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맛있는 식사 드세요. 안녕. 그럼 돌아가세요. 옥녀의 커피 아이스크림 얼음. 아 비 안 왔으면 딱 여기서 앉아서 먹고 가는 각인데. 아 근데 나오니까 추운데 그냥 자판기 커피로 먹을 걸 그랬나. 아. 얼추워.